여기다가 오일이 있어야 돼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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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올려주신 다음에. 아, 이거 바로 해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드셔도 맛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바른다는 거죠. 자, 이거 하나 잡아주세요. 네. 자, 이걸 눌러주세요. 어, 뭐야? 아, 뭐야? 이렇게. 쥐포 아니면 쥐포. 원래 양념을 할 때는 양념에 재료를 미리 넣어서 네. 좀 숙성을 시켜야 맛이 깊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이 그럼 많이 나와요. 양념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볶음할 때도 오징어도 그렇고 뭐 낙지도 그렇고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기름에 살짝 볶은 다음에 양념장을 넣고 해주세요. 그렇게 물이 좀... 하면은 물이 좀 덜 나오죠. 자, 요거 한번 드셔보실게요. 좋아요. 물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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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라고 하는데? 그만 죽여!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죠?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간이 돼 있어요? 네. 아, 중국말로? 가우치. 어, 가우치.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세요. 아~ 이거 자체만도 많이 됐죠? 네. 이렇게 좀 양이 많아 보이죠? 네, 볶아주세요. 양념을 발라주세요. 양념을 이렇게. 아~ 나는 여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른 다음에 한번 살짝 구워주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또 구워요? 네. 아~ 네, 살짝만 구워주세요. 이때 올라간단 말이야. 양념 바른 제품.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올려주고 마무리할게요. 불 꺼주시면 돼요. 네? 네, 불 끄고 네. 위에다가 네. 살짝 바르고. 아~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발라도 돼요. 양념 되게 세지가 않아. 다 바르진 않을게요. 그래요? 이 정도만. 그거 남겨놨다가. 장한도 산다니까 막 발라. 자, 이제 여기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매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서 씹으니까 네. 아, 너무 잘 이거 많이 해서 이렇게 미나리까지 올리신 다음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그다음에 야, 비타민의 봄이 왔어요. 참기름 거예요. 참기름은 아까 있었나요? 네. 참기름은 참기름 올리브 오케이. 야. 그러면 완성이에요. 하나 와. 더.